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예요. 두둥.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디지몬 배틀은요, 바로 인정민님께서 보여주신 시청자분 제보입니다. 자, 오늘은 미라주 가오가몬데 메탈 가루몬으로 이렇게 한번 진화를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건데요. 자, 일단은 오늘 또 역시 푸니몬데 푸니몬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 틀이고요. 자, 그러면 여쪽 프리몬에서 미라주 가오가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오몬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 근데 이름이 가오야. 자, 이제 이 머니몬이랑 뭐 이쪽 위에가 뿔몬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거 가오몬 트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금석으로, 자, 청금석을 인벤창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진화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진화! 자, 이렇게 되면은 가오몬 진화 전에 얘 이름은 자세하게 몰라서 일단 아무튼 이렇게 진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 다음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가오몬! 아! 또 레벨. 자, 레벨을 좀 키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피니스는 채워줬으니까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몬! 오! 얘 세이버즈, 네, 어드벤처 경기죠, 이게?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버즈 메탈 가오몬이 만들어졌습니다. 메탈 가오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가오가몬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또 진화시키려면 한 22 정도 돼야 진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해피를 좀 주고, 자, 가오가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가오가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꼬리 말려있는 것도 그렇고 살짝 닌자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머리에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마하 가오가몬으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30 정도면 될라나? 한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진화시켜보도록 할게요. 얘 또 진화시키려면 뭐 필요하나? 자, 아, 마하 가오가몬으로 진화시키려면은 또 요상한 게 많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피니스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덱이었나? 잠시만요. 이게 지식이었던 걸로 알고, 브레인으로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덱칩으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95에서 지금 이제 98이 됐고요. 자, 맞아, 업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주고, 자, 이거 해피룸도 좀 많이 줄게요. 자, 145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득집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줘볼게요. 자, 145까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슝. 오케이, 딱 됐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 가오가몬!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 살짝 그, 느낌은 이족보행 했는데 이제 워그레이몬 느낌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 가오가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라주 가오가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 진화하려면 또 44레벨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덱을 165로 줘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별거 없네요. 하트 좀 주면 되고. 자, 덱이 정확하게, 아, 덱은 다 됐었네. 자, 진화하겠습니다. 마하 가오가몬.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마하 가오가몬이 완성이, 아, 마하 가오가몬이 된다. 미라주 가오가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족 보행한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갑옷을 탄탄하게 입은 느낌. 이제 얘 메탈 가루몬 같은 느낌은 이제 사족 보행을 하지만 이제 얘는 이족 보행을 해가지고, 오, 더 멋있습니다. 망토도 이렇게 달려있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이제 미라주 가오가몬 만들었으니까 메탈 가루몬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미라주 가오가몬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는 여기서는 메탈 가루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니몬에서 이제 뿔몬으로 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좀 주고, 자, MP도 주고, 해피를 좀 줄게요. 자, 뿔몬! 으로 만들려면 또, 아, 여러분들 패킷! 맞아, 패킷 잊지 마시고, 자, 패킷을 이렇게 주세요. 그 다음에, 뿔몬으로 진화! 자, 뿔몬으로 진화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파피몬으로 진화를 해주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파피몬으로 진화하려면 또,
네, 해피와 MP를 좀 주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파피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파피몬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 다음 지나트린 우리 가루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MP 좀 주고 자 22렙이면 진화하기 때문에 자 가루몬! 어? 아 또 해피니스가 부족해서 칭찬 한번 하고 가루몬!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나트린 워 가루몬으로 한번 진화해 볼게요. 얘도 이제 이족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족보행! 어? 얘한테 지면 안 돼! 미라주 가루몬한테 지면 안 된다고 알겠지? 뭐야 어 때리러 가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어? 알았지? 이족보행한테 지면 안 돼! 자 가라! 워 가루몬! 아 워 가루몬으로 만들려면 또 이제 여러분 우정의 징표 자 우정의 징표를 넣어주시고요. 자 진화합니다! 진화! 아 왜이래 조건이 까다로워 얘. 아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 자 33으로 하고 자 해피니스 자 해피니스를 좀 넣어주고요. 자 진화합니다. 워그르몬. 자 얘도 현재 이족 보행을 했죠. 자 미라주 가오가몬이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이제 메탈 가르몬으로 한번 마지막 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P를 좀 주고요. 자 진화하겠습니다. 메탈 가르몬. 아 메탈 가르몬 또 진화하려면 여러분들 또 블루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진화하겠습니다. 아 44렙으로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짜자잔 짜잔 짠 이렇게 해서 44렙까지 만들어줬고요. 자 진화하겠습니다. 메탈 가르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라주 가오가몬이랑 메탈 가르몬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오늘 메탈 가르몬 대 미라주 가오가몬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성공격은 미라주 가오가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라주 가오가몬 대 가르몬을 만들어봤는데요. 메탈 가르몬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미라주 가오가몬이 먼저 메탈 가르몬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해 미라주 가오가몬. 자 일단 어택을 좀 돌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미라주 가오가몬. 자 지금 현재 미라주 가오가몬 팔 돌려치기 팔 돌려치기 보소 메탈 가르몬 이거 와 선배 체면을 못 보여주고 많아요. 와 저번 세이버즈 그 워그레이몬데 이제 샤인그레이몬을 했었을 때에는 그냥 와 샤인그레이몬이 졌는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어드벤져가 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미라주 가오가몬이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메탈 가르몬이 먼저 쳤을 때는 미라주 가오가몬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 자 지금 현재 메탈 가르몬 자 메탈 가르몬 아 미라주 가오가몬 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로의 피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미라주 가오가몬이랑 메탈 가르몬 똑같이 피 진입했고요. 아 메탈 가르몬 아 설마 마지막 한 대를 못 치고 미라주 가오가몬이 이기고 맙니다. 와 팽팽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미라주 가오가몬 대 메탈 가르몬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와 아쉽게도 미라주 가오가몬이 또 와 피 조금 남기고 메탈 가르몬이 지고 말았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메탈 가르몬이 이기길 좀 길었는데 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라주 가오가몬 승리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뭐 또 갑자기 딱 떠오른 디지몬 배틀이 생각나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 댓글로 디지몬 배틀 뭐뭐뭐 배틀 붙여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바싱 안녕히 계세요. 저번인가요? 제 이름은 초도이 꿀잼이지요.